안녕하세요, 홍대바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그야말로 전시품이에요. 소나타는 판매 금액 42만 원. 제가 처음 실에서 많이 들었던 거라 에이징 잘 되어 있습니다. 인크루저는 기스가 좀 있고요. 그릴도 있습니다. 이제 소나타가 이제 그냥 남겠네요. 이제 왜냐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크루저라 다 소진이 끝났습니다. 네. 자, 이 사이즈에 이런 대편성이 정말 확실한 안길이, 옆길이, 위치감 다 나올 수 있는 스피커. 힘들 거예요. 마루치님의 역작입니다. 소나타는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루치님 책상에서 소나타에서 브루크너 7번이 나온 걸 기억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생각이 나요. 볼륨을 줄여도 위치감 다 나옵니다. 아주 잘 만든, 잘 튜닝된 그 스피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주로 책상에서 클래시컬한 클래식 음악, 대편성, 합창곡 이런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. 후회가 없으실 선택이실 겁니다. 자,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? 말러네요. 이게 음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한번 들어보시죠. 자. 소나타가 더 많이 팔렸어야 되는 홈에서 그런 조그만 스피커인데, 제가 맨 마지막에는 그 카페에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. 카페용으로 튜닝을 해서 제 영상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소나타는
카페에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스피커입니다.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저희도 어느 일정 이상 판매가 되면 재고들이 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에서 멜론이냐 소나타에서 인테리어 때문에 소나타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요. 기량이 다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. 예. 소나타는 아주 하이엔드 홈용입니다. 그러니까 홈스피커에서도 보이스나 이런 뭐 다른 대중음악이 아닌 클래시컬한 음악, 클래식은 당연히 분리감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. 굉장히 정돈되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산만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작은 스피커가 빽빽되지 않고 이 모든 그 대변성에 이 맛을 낸다는 거 쉽지 않은 튜닝이죠. 자, 소나타를 보내면서 제가 오디오 키드 제조사를 접고 스피커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.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. 마르치님한테 붙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런 자극을 줬던 스피커가 바로 이 소나타였습니다. 오디오 키드에서 스피커 많이 한 10종을 넘게 해봤죠.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. 아무튼 소나타 스피커 42만원에 참고 정리합니다. 이거 가져가십시오. 딱 맞는 분들한테는 가져가십시오. 에이징 잘 되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